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이 한동안 원장입니다. 지원이가 뭐 자반증을 앓은 이후로도 뭐 지금 많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다행입니다. 비염도 이렇게 안정 보이고 있군요.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한테도 이제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반 감기를 약 없이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겠고, 어느 정도 여름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잘 이겨낼 수 있는 면역학적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겨내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3 아들이 축농증에 비염이 있는 거군요. 지금 수술은 축농증 때문에 수술을 했네요. 일반적으로 축농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 약재가 유금피라고 있습니다. 느릅나무 뿌리껍질. 인터넷상으로 이제 확인을 해 보셨을 걸로 생각하는데, 유금피를 달여 드셔도 좋습니다. 성인의 경우에 유금피를 하루에 20g 정도까지도 달여서 복용할 수 있는데, 중3 정도면 6g에서 8g을 두번 하게 되면 한 10g 정도, 10g 정도, 하루에 10g 정도 용량을 달여서 이렇게 음료수처럼 먹어도 되겠고, 수세미라고 쓰는 수세미. 과거에는 이걸로도 이렇게 설거지를 했다고 하는데, 수세미 외 이렇게 이제 오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말린 상태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보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이제 거친 이렇게 망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수세미 오이, 수세미 외라고도 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달여서 먹어도 증상들, 축농증 증상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구하시고자 할때뭐 실제로 뭐 경동시장 같은 데 나가보시게 되면 수세미 외도 팔고 수세미 줄기도 팝니다. 비율을 동일한 비율로 하시면 되겠고, 하루 용량을 뭐 수세미 외 수세미 줄기를 같이 섞어서 하루 용량을 한 10g에서 15g 정도, 한 12g 정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여 먹어도 되겠고, 평소에 또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소화 상태 문제가 없으면 연기버섯을 달여서 먹어도 축농증의 염증성 상태를 안정시켜주고 면역 안정시켜주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용량은 이제 영지버섯 달여서 복용할 때는 지금 중3이면 3g, 9g, 3g, 6g, 6g 정도, 6g에서 8g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이렇게 달여서 복용시켜도 되겠지만, 뭐 약탕이 있으면 뭐 그렇게 일일 용량을 달여서 차처럼 먹여도 되겠네요. 그런데 크게 해서 많이 달으신다 그러면, 10일 분량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g이다 그러면 100g을 한꺼번에 달여서 달인 상태에서 페트병에 넣어놓고 약간 데펴서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농증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나 또 동물성 지방질을 좀 적게 먹이고 자연식으로 많이 하게 하면 좋겠고, 그러네요. 그래요.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뭐 좋은 소식 있으시면 뭐 연락 주시고, 우리 그 중3 아드님도 건강하게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